정말 스타트업 같은 데다가 먼 미래를 보고 엄청난 투자를 하는 옆에 옆나라 일본에 계시는 이제 손정희. 아, 손정희님. 부드러운 은행으로 이제 대표적인 뭐 드디어 나오십니다. 성장주보다 한 단계 더 나간 스타트업 투자. 굉장히 유명하고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저 가격을 주고 사지 저 회사를? 이라고 할 정도로 뭐 조 단위의 돈을 전 세계 스타트업에 뿌리면서 지금 뭐 100조 원을 뿌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뭐 지점 펀드라고 하니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? 한 10개를 투자하면 이 중에 한 2개, 3개만 성공을 해도 나머지 손실을 다 갚고도 100배 막 이렇게 오르기 때문에 이걸 다 커버하는 이제 그런 식의 투자를 추구하는 분이죠. 시원하시네요. 그럼 어떤 식의 투자가 가장 유명해요? 이분이 이제 야호. 야호를 투자해서 실제로 돈을 많이 벌었고 그 이후에는 야호를 이제 일본에도 만드셨거든요. 그것도 투자하게 됐고 중국의 가장 큰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땡땡에 지금 그 주식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. 6분 만에 투자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? 이게 알리땡땡 투자가 워낙 유명한 투자인데요. 이 스타트업을 찾으러 가야 되니까 중국이 아무래도 시장이 크니까 중국에 가서 스타트업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PT를 들었는데 그때 이제 마인 사장님이 와서 PT를 하는데 딱 듣자마자 이건 된다. 6분 만에 PT를 중간에 끊고 그래서 돈이 얼마가 필요한데 하고 바로 꽂아준 걸로 유명합니다. 우와, 와, 그 당시 얼마였어요? 얼마를? 200억 정도? 투자한 걸로 이제.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잖아요. 얼마 필요한데? 두 개 넣어, 두 개. 그러면은 지금 200억 정도 투자를 하고 네네. 어느 정도의 그게 지금 알리땡땡인 거잖아요. 지금 알리땡땡이죠. 지금 알리땡땡. 몇백 배? 몇 백 배로 표현이 몇천 배지. 6분 듣고 200억 넣고서 몇천 배. 사실상 지금의 손정희 CEO를 만들었다고 할 정도의 투자인 거고 아까 전에 나왔던 그 야호 야호 투자에서도 거기 CEO도 사실은 이 손정희 CEO를 따라서 이 알리땡땡이 투자를 합니다. 여기도 엄청난 돈을 투자해요. 어머. 그랬다가 역시 뭐 몇백 프로, 몇천 프로가 나죠. 와. 네. 그 알리땡땡은 뉴욕에 상장을 해가지고 손정희 씨가 지금 일본 최고의 갑부자리에 올랐다고. 한때는 손정희 씨가 이게 IT 버블이라고 하죠. 버블 때는 세계 1위까지도 올라갔어요. 와. 세계 1위? 진짜요? 재산 1위. 잠깐. 전 세계 1위 갑부. 전 세계 1위 갑부. 와. 대박이다. 빌게이츠 씨를 이기고 잠깐. 야. 워렌 버핏보다 위였던 거야. 그러네. 맞지? 우리가 생각했던 이해가 확다.